유튜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루마입니다. 오늘 DDJ 플렉스10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오, 좋아 보이네요. 네, 아주 좋아 보입니다. 제품 기능에 대해서는 이 친구보다는 제가 좀 더 척척 박사기 때문에. 아, 오빠 그 누군지 설명 먼저 해야죠. 안녕하십니까, DJ 드레이크입니다. 다들 아시죠? 아니, 드레이크 플루마. 안녕하세요, DJ 드레이크.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DJ 드레이크입니다. 네, 오케이. 일단 이 플렉스10의 추가된 기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추가된 기능만 먼저 저희들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그리고 좀 마음에 드는 건 얘가 타입이 C2C로 바뀌었어. 원래는 A2C거나 A2B였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서 C2C로 바뀌었어요. 옛날 랩탑을 가지고 다니시거나 옛날 구형 모델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젠더를 챙겨 다니셔야 돼요. 일단 컴퓨터 먼저 연결하고 여기 인터페이스는 기존에 있는 4채널 믹서랑 별반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레코드 박스 기반이에요? 애초에 여기서도 보면 레코드 박스 기반이지만 저희같이 이제 힙합 DJ들은 세라토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세라토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그래서 레코드 박스에서만 지원되는 기능 같은 거는 세라토 지원을 안 해줘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단점이다? 이게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먼저 이 플렉스10에 추가된 기능은 먼저 이쪽에 보시면 액티브 파트라고 해서 드럼, 보컬, 인스트루먼탈 이게 뭐냐면은 음역대를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음역대별로 주파수대별로 약간 분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드럼은 드럼만 나오게, 보컬은 아카펠라만 나오게, 목소리만 나오게, 인스트루먼탈은 이제 멜로디, 약간 피아노 반주라든지 기타 반주, 약간 그런 것들. 네. 한번 틀어볼게요. 여기서 내가 드럼만 살릴 거야. 그럼 저기 드럼만 나오죠. 좀 맞춰볼까? 드럼만 나오죠. 바꾸면 다 안 나오고. 보컬이랑 드럼. 이런 식으로. 하나 눌러보세요. 잘 만들었다, 노래. 이런 기능. 이게 어떻게 보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버튼 누르는 게 훨씬 빠르니까 버튼을 눌러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끔 약간 뭐 메쉬업이라든지 뭐 막 톰플레이라든지 뭐 그런 루틴을 했을 때 엄청 간편하게끔 만들어지는 기능들이거든요. 보컬, 드럼, 인스트루멘탈 이렇게 있잖아. 보컬에서만 이 FX를 먹을 거냐, 드럼에서만 FX를 먹을 거냐, 인스트루멘탈에다가만 FX를 먹을 거냐, 이거를 설정해 주는 거거든. 에코 기능으로 한번 내가 보여줄게요. 먼저 보컬 빼고 드럼이랑 인스트루멘탈에만 달려볼게요. 드럼이랑 터지는 거 보컬에만 터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는 그런 S시리즈에 있는 기능들보다 좀 더 간편하게 간편하게 나온 것 같아요. 조금 심화된 것 같기도 하고. 심화됐다? 네, 심화됐다. 왜 심화됐다고 생각하세요? 되게 원래는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되게 한 번에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나오니까. 네, 맞죠. 근데 그래서 약간 여기에서 또 다른 추가 기능을 하나 더 추가해줬어요. 뭐냐면 핫 ISO라고 EQ를 돌려서 여기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었어. 먼저 Shift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Q 버튼 있잖아. 노래가 나가는 네. 채널에 Q 버튼을 누르면 그 기능이 활성화돼요. 네. 봐봐. 노래
내가 나도 로우를 깔아볼게. 그러면 지금 보컬이랑 인스트루먼트를 나가볼게. 여기도 그렇게 편집돼 있어. 여기도 드럼이 죽어있죠. 드럼이 죽어있고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얘를 돌리면 인스트루먼트를 빠져. 보컬만 빠지고 인스트루먼트는 드럼만 나와. 그러니까 네. 각자 로우 같은 경우에는 드럼만 빠지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미드 같은 경우에 인스트루멘탈만 빠지고, 그다음에 하이 같은 경우에는 보컬만 빠지게끔 약간 그런 식으로. 아니 오빠 근데 원래 EQ 믹싱을 할 때도 이렇게 뺄 수 있지 않아요? 뭐 빼는데 이러면 약간 로우가 네. 다 빠지지 않아. 약간 그 묻어 있단 말이야. 냄새가 네. 냄새가 묻어 있잖아. 그 냄새 묻어 있는 거 보이지? 미드를 빼도 냄새가 묻어있어. 얘도 냄새가 묻어있잖아. 뭔가 답답한 소리 나. 이게 냄새가 묻어있어. 비교값이 필요하겠네요. 약간 이건 뭔가요 대체? 비교값 부탁드릴게요. 네, 이런 제품 상세 그런 네. 스펙들은 다 우리 편집자님이 알아서 네. 다 해주실 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설명해 줘야 될 게 이제 마지막 기능인 거죠? 예, 마지막 기능인 거예요. 마지막 기능이 뭐냐?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노래를 노래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쪽 덱에서 드럼, 보컬, 뭐 인스트루멘탈 하나만 빼서 넘겨줘요. 여기 시프트 버튼 누르고 드럼, 보컬, 인스트루멘탈 중에 하나를 눌러. 만약 드럼을 눌러? 그러면 드럼만 로딩이 돼요. 이쪽에 있는 노래가 이쪽으로 로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컬을 누르면 보컬만 로딩이 돼요. 인스트루멘탈 누르면 인스트루멘탈만 로딩이 돼요. 신기하다. 네. 그래서 약간 뭐 루틴 플레이를 하시거나 아카펠라로 스크래치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되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어가지고 저희같이 이제 힙합 DJ들 아카펠라 같은 데 스크래치하면서 뭔가 루틴하는 경우도 많고 대응하기 빠르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이상 플루마 드레이코? 그럼 아니 오케이.